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아두이노 NMR 51번째입니다. 라스베리 NMR 시리즈로 라스베리가 IoT를 좀 상징하는 의미 있잖아요. 이번에는 아두이노 NMR 측면에서 우리가 전번에 남들이 어떻게 하나 봤는데 솔직히 조금 시원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고 얘기 좀 하고 이번에 MRI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진큐 칩이라는 걸 쓰려고 그래요. ZINQ 얘기해오던 오일러 수, 그걸 좀 확장해서 허수, 그 오일러 수를 사용해서 허수를 표현하는 거. 그 이유는 우리가 해오던 게 이제 아두이노에 이제 집중을 해왔죠. 근데 거기다가 얘기되는 NMR 센서를 연결하려면 지금 단계에서는 아날로그 회로, 아날로그 NMR 그렇게 한번 불러볼게요. 아날로그 회로가 중간에 좀 필요하죠. 근데 이 아날로그 회로라는 게 특히 고주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면도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주파수가 또 좀 까다로운 면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거나 공식을 쓰려면 이제 인덕턴스니 뭐 임피던스니 또 캐패시턴스니 뭐 LCR 공진회로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소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전번에 얘기했던 이제 오일러 넘버에서 오일러 공식으로 오일러스 포뮬러 얘기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그 포뮬러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간단하죠. 여기 이제 E, 이 오일러 넘버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걸 이제 코사인과 허수 곱하기 사인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걸 이제 오일러 공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각도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돌아간 각도 뭐 여기서 이제 파이라고 써놨는데 이걸로 코사인 파이 더하기 I 사인 파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이러한 복소수에 대해서 뭐 조금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다 못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수는 이제 1, 2, 3, 4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선을 그어보는 거죠. 화살표를 그럼 이제 인도 사람들이 이제 뭐 없는 걸 0이라고 그랬다 그러고 또 아라비아 숫자 1, 2, 3, 4 써가지고 뭐 요 실수를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리얼 넘버를 얘기하는 그림이다. 그러니까 넘버 그러면 대수 기하 할 때 이제 대수고 그 그림 그리는 거는 기하잖아요. 그래서 대수 갖고는 존재하지 않는 허수를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I라고 쓰면 되지만 그걸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자를 또 하나 만들었죠.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이제 허수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제곱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1이 되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그런 허수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허수고 요 수평축은 이제 실수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금 이 공식에 의하면 파이가 이렇게 90도 가면은 90도죠. 글씨를 상당히 지금 못 쓰고 있는데 90도 90도를 돌아가면은 여기 코사인에 90도 넣고 사인에 90도 넣으면은 코사인은 0이 되고 사인은 1이 되니까 i 하나만 남죠. 그러면 요 i 여기로 온 거네요. 1이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그럼 이번에 한 180도 더 돌려보죠. 180 마우스로 쓰는 거라 좀 쉽지가 않네요. 180도 돌리면은 지금 여기 오면은 이제 코사인이 여기 이제 180이니까 코사인 180도는 0이고 사인 180도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 180도면은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이고 사인 180도면 0이죠. 그래서 요 실수만 남는데 마이너스가 붙죠. 아,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음수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1이. 그 얘기는 계속 반복되어서 삥삥 돌아가겠죠. 삥삥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 실수라는 거를 기하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아, 그걸 90도 돌리면 허수가 되고 그걸 또 90도 돌리면은 음의 양수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건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으니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돌아가는 걸 표현하는데 돌아가는 거 우리가 이제 어떤 실체의 움직임을 기술할 때 이렇게 미는 거 F는 MA 뭐 그러는 거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돌리는 거 지금처럼 돌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르르 떠는 거 진동 그 세 가지를 잘 결합시키면은 아무리 복잡한 운동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운동할 때, 돌아갈 때 복소 평면을 쓴다면, 눈에 보이게 이제 돌아가는 거고,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그 선형 결합을 한다 그러는데,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운동을 어느 게 더 크고 어느 건 더 작고 해가지고 세 가지를 더하는 거죠. 더하면 막 복잡한 운동도 기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필요하고 이제 그런 운동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운동하는 것들 만약에 스프링에다가 추를 달아서 이 물에다가 놓고 흔들면은 그게 이렇게 흔들림이 점점 물 때문에 작아져 가지고 이렇게 그 운동 진동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전기 회로에서도 인덕터하고 축전기 그다음에 저항 이런 걸 연결해서 전기를 주면은 그 안에서 전기 진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꼭 스프링에 매달린 추처럼 진동을 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표현하면은 숫자를 표현하면 똑같죠. 수학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그런 그 말하자면 이제 어넬로지 같은 거죠. 뭐 같은 거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전기 회로도 아날로그 전기 회로도 이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되죠. 여기서 이제 그 여기 복소 평면이다, 이제 복소 공간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요거를 이제 벡터 공간으로 연결하는 건 다음으로 볼게요. 거기 이제 우리 중학교 때 처음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던 집합 뭐 이제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뭐 벡터 공간에 대한 거는 다음번에 또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자역학 이런 걸 하려면은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단 5분이라도 그 얘기를 해야 갈 수가 있으니까. 좀 전에 웹페이지를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삼아서 이런 장치를 제어하는 그런 거에 이제 1단계 정도를 했었는데 그것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는 컴퓨터가 달려야 되니까 그때 이제 라스베리라는 리눅스 컴퓨터를 달아서 했었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구조는 이제 웹페이지 이제 프레임워크 그래가지고 파이썬이란 랭귀지를 쓰는 그런 걸 좀 써서 우리가 파이썬을 조금 그냥 무식하게 그냥 썼죠 그대로. 근데 이제 그걸 또 조금은 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지금 현재 이런 구조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이 아날로그는 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가능한 한 거의 다 바꿔서 단 앰프 종류들
뭐 고주파 앰프나 뭐 전단 증폭기나 이런 것들은 아날로그를 써야겠죠. 물론 이제 센서 자체도 아날로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날로그로 바꿔서 이 센서 쪽에 다 갖다 붙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인데, 이 아날로그를 치우려면은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 FPGA라는 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프로세서하고 같이 있는 진큐칩이라고 또 이제 잘 만들어진 칩이 있어서 그걸 좀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요래 생겼는데, 요거는 이제 요 아날로그 회로 중에 요 DDS 고주파를 만들어내는 거하고 또 수신의 그 디지털 전담부죠. ADC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바꾸는 게 제법 강력한 놈이 아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줄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축소해서 얘기하면은 저 페이스 센서티브 디텍터, 제가 요 PSD라고 썼는데 여기 아마 화살표 표시는 안 될 거예요. 요 이미지에 그거하고 이제 앰프 종류, 그 다음에 이제 필터, 잡음 없애는 필터, 이 정도는 아날로그를 계속 써야 되지 않을까. 필터 디지털로 갈 수 있고, 그렇죠. 필터는 디지털로 갈 수 있겠죠. 쉽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아날로그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제 진큐칩이 필요한데, 진큐칩이 이제 그 ARM, ARM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러니까 ARM A 시리즈죠. 그거 더하기 FPGA를 한 칩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아주 위험하죠. FPGA는 특히 이제 회로를 구현해 놓으면은 이게 병렬로 움직이니까 무지무지 빠르잖아요. 또 ARM 칩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뭐 옛날 때 그 우주 계획에 이제 제미니 계획이던가 그런 거 할 때는 그 당시 이제 마이크로 우주선에 쓰던 마이크로 프로세스에 비하면 거의 100배 가깝게 빠르잖아요. 워낙 빠르니까 후다닥 해치우고 얘가 자꾸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별로 안 쓰죠. 무지하게 좋은 거죠. 특히 IoT 이런 거 하기에는 배터리 써가지고 할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도 좀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부 IoT라는 어떤 범주, 또는 더 크게는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게 범주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도 끝끝내 아날로그는 남아있죠. 특히 센서 쪽에, 우리가 얘기하는 NMR 센서 쪽에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실물을 보기 위해서 그림을 조금 정리를 하죠. 일단 아두이노는 뭐 계속 하지만 그림에선 조금 비켜주고, 라스베리도, 요 라스베리 쓰는 거는 라스베리를 이제 MRI로 가져갈 경우에는 이미지 데이터가 많으니까 한마디로 그 성능이 좀 딸리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지만, 정 아니면 안 되면은 뭐 여러 장을 붙여서 이제 클러스터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에드넷으로 각 보드를 다 연결해서 에드넷이 이제 가장 빠르잖아요. 기가비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드끼리 대화하게 해서 쓰면은 되는데, 그렇게 너무 애쓰는 것보단 여기 진큐칩을 쓰는 게 좀 낫겠다 싶어요. 왜냐면 비용으로 봐도 라스베리가 저렴해도 여러 장을 쓰게 되면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칩 안에 다 몰아넣는 걸 쓰자. 그리고 이제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를 쓰는 게 좋겠다.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 이거저거, 특히 MRI 경우에는 RF 고주파 외에도 영상 장치에 필요한 쪽에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더 해야 되니까 그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 라스베리도 잠깐 좀 비켜주고, 실물을 좀 잠시 보도록 하죠.
요 영상을 와이파이로 보내는 게 배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필요할 때만 켜요. 여기 보면은 요건 아마 요 영상은 제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요래 되면은 아날로그 회로 대부분을 FPGA 안에 프로그램 해가지고 넣을 거기 때문에 아날로그 회로 저거 찾는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우리가 아날로그 NMR이라고 불렀던 부분, 그 회로들을 잠시 치우면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요 징큐 보드하고 요 NMR 센서하고 연결하는 게 되죠. 물론 중간에 뭐 아날로그의 고주파 앰프 같은 거 이런 건 좀 있어야 되죠. 앰프 종류들은 앰플리파이어 그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 사진에 보면은 요거는 요 이미지 안 치워도 되겠네요. 요거는 요 리본 케이블 때문에 거꾸로 붙여놨네요. 근데 제가 이제 제 메인 컴퓨터로 이제 이걸 불러서 쓰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불르면 이쪽은 또 화면이 어차피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작 화면만 켜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라떼 판다라는 싱글 보드 컴퓨터죠. 명함 사이즈죠. 아주 작아요. 아주 작고 그래도 윈도우 10이 되는 거니까 특히 이제 요거 다음에 얘기할 매트랩 매트랩을 쓰려면은 매트랩은 기본적으로 저 X86 아키텍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인텔 칩을 써야 되니까 좀 마뜩치는 않지만 또 윈도우를 좀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커다란 컴퓨터 들고 다니기 뭐하니까 이렇게 조그만 걸로 하는 걸로 아직 해보진 않았어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그저 자석 시뮬레이션을 이제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좀 버벅거리면서 자꾸 멈추고 그러긴 하지만 그런대로 그 무거운 프로그램이 돌긴 돌거든요. 그래서 매트랩도 잘 돌 거라고 예측을 해요. 또 매트랩 런타임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는 요 징큐보드는 여기 실물이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송수신 네 채널이 있어요. 요 SMA 커넥터가 네 개가 달려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지금 현재 오실로스코프로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오실로스코프가 이제 요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요 오실로스코프 단자를 요 빵판 같은 데다가 빵판 같은 데다가 지금 이렇게 오실로스코프를 연결해서 보고 있죠. 요거는 이제 LED 하나 켠 거를 이제 파형을 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나 뭐 이런 거 우리 했었잖아요. 뭐 그렇게 쓰고 있고 물론 이제 뭐 로직 애널라이저나 뭐 다른 거 LCR미터 LCR미터는 지금 여기 또 따로 하나 보드로 붙여놨어요. LCR미터로 쓰려고. 근데 요거는 사실 지금 시원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보드 만드는 사람들이 저 아날로그 측정기를 제대로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노 헨리 뭐 나노 파라드 뭐 이렇게 재야 되니까 조금 부족해요. 그렇다고 해서 수백만 원짜리 써봐도 마찬가지예요. 뭐 수천만 원짜리도 안 써봤지만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는 수천만 원짜리 써봤죠. 근데 그것도 요 다음에 얘기할 텐데 아주 저렴한 걸로 지금 대체해 놨어요. 요 LCR 메타 요거 한 몇만 원 주고 산 건데 이게 더 나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마디로 이제 몇백만 원짜리 쓰는 것보다 이게 나을 것까지는 없지만 뭐 거의 같이 쓸 수가 있다. 그렇고 또 뭐 저희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뭐 또 여러 가지 쓸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한 번에 한 가지씩밖에 못 쓰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개 놓고 여러 가지 측정기로 쓸 수는 있겠죠. 물론 한계는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가 쓰는 주파수까지 간신히 좀 감당을 하죠. 그래서 요 스코프 같은 건 이제 클릭하면은 요 스코프가 나오고 그래서 방금 전 봤던 오실로스코프 빵판에 연결한 거 그 LED가 켜지는 거 그걸 지금 보고 있는데 좀 타임이 줄여가지고 벌스가 보이겠네요. 시간이 조금은 걸려요. 속도 같은 게 상용
돈 주고 사는 것보다는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이기 때문에 어떤 그 중요한 걸 못 보는 경향도 있고요.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도 또 사실은 필요하죠. 그래서 요거 영상 하나 뜨는 시간이 좀 걸렸죠. 요 파형 부분이요. 그 LED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거를 저 100만 분의 1초 이하로까지 해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바로 요 진큐 보드의 진큐 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MRI 하기에는 요 칩이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때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매트랩. 왜 매트랩을 쓰냐면은 그 매트랩은 이제 X86 아키텍처, 즉 윈도우 10 같은 거 인텔 칩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윈도우 컴퓨터 조그만 거나 쓰도록 하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GNU 프로젝트 중에 이제 그 매트랩을 공짜로 쓰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성능이 조금 돈 주고 사는 것보다 좀 딸리죠. 그래서 그건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그걸 쓸 경우에는 이제 그 라스베리를 계속 써도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라스베리 알두이노 그걸 계속 밀고 나가는 것도 좀 한번 계속 해보면은 우리가 얻는 게 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거의 99.9%의 IoT에 관련된 또는 로봇 또는 뭐 이런 것 관련된 거 전체를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건 당연히 다 들어오니까 그렇게 느리고 결국 조금 건방진얘기지만 그런 좀 쉬운 것들은 의뢰 당연히 다 할 수 있죠. 요걸 맞아 이제 쿼드콥터가 좀 여기 상당히 따라오는 좀 속도가 빠른 거라서 그걸 좀 IoT 뭐 재밌잖아요 그런 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보자 그랬는데 지금 이거 진도 나가기가 조금 바쁘네요. 조금 더 가면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도 이제 바로 저 다음에 이제 자바나 파이썬 이것도 조금씩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좀 하고 또 하나 이제 그 IBM에서 만든 그 노드 레드라는 거, 그러니까 자바 스크립트 쓰는 거, 그것도 그걸 써가지고 이제 아두이노하고 라스베리를 제어해서 그건 자체가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인터넷으로 되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것도 지금 조금 순서를 좀 뒤로 미뤘어요. 그래서 좀 해볼 게 많은데 지금은 이제 진큐 ARM A 프로세서 더하기 FPGA, 그 FPGA에다가 아날로그 회로로 전부 프로그램해서 넣는 거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에 얘기했던 웹페이지로 그 요 NMR이나 요건 요 이경은 이제 MRI가 되겠죠. MRI를 제어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삼겠다 하는 거, 그거 이제 2단계를 이제 FPGA 이제 그 소프트웨어도 업로드 시키고 이제 그 웹 서버가 이제 그것까지 해줘야 되니까 조금 일을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뭘 얘기 안 했나 조금 보려고요. 그 얘기 하나는 조금 말 나온 김에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요런 칩들이 SOC라고 그러잖아요. 시스템 온 칩. 그러니까 ARM 칩, ARM 프로세서 더하기 필드 프로그래머 게이터 어레이를 한 칩에 몰아넣으면은 그거야말로 진짜 시스템 온 칩 같다 그러는데 라스베리 경우에도 그거 시스템 온 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MPU,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가 사실 커지면 그게 CPU잖아요. 그게 ARM 경우에는 이제 근데 이제 SOC라고 또 부르죠. 왜냐하면 ARM의 설계를 갖고 와가지고 시스템 온 칩으로 만들어서 하드웨어 전기줄을 연결할 수 있게 한 게 라스베리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X86 이런 이제 윈도우 10 PC 우리가 쓰는 PC하고는 차원이 좀 많이 틀리죠. 단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워드나 이런 게 지금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게 워낙 편리하게 돼 있고 우리한테 습관이 돼 있고 우리가 리눅스에서도 다 만들어 놨는데 그
그걸 우리가 새로 이렇게 익히고 그러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힘 때문에 그렇지, 성능에서부터 전기 사용, 열나고 시끄럽고 뭐 불편하고, 또 그 도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게 참 좀 지금 그렇잖아요. 좀 끌적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돈 더 주고 저기 애플 쓰면 좋겠는데 그것도 너무 비싸고 뭐 지금 그런 상황이 있죠. 사실 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요 라떼 판다라는 거 요 중국제인데 요게 한 몇 년 써보니까 중국제 티를 결국은 좀 내긴 내지만 그런대로 괜찮아요. 근데 요게 새로 나온 게 이제 그 애플의 그 랩탑 맥북이라고 그러나요? 그 정도 성능이 나오면 되니까 근데 가격이 한 50만원 정도 돼가지고 이런데 쓰기에는 조금 비싸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원래 진짜보다 한 10만 분의 1 가격을 상정하는 데서는 좀 비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필요하면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맥북처럼 우리가 또 우리 PC로 쓸 수가 있고, 아, 이 지겨운 윈도우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애플의 이제 iOS라고 그러나요? 그거는 이제 상당히 그 소프트웨어 구조가 정말 삼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여러 가지 웹페이지 만들고 또 무슨 아두이노 붙이고 뭐 여러 가지 할 때 정말 삼박하게 되죠. 윈도우처럼 버벅거리질 않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윈도우를 너무 욕했나요? 쓰고 있으면서 솔직히 싸서 쓰는 거예요. 비싸서 애플을 못 쓰는 거고. 학교 다닐 때는 전부 애플을 썼었죠. 학교에서 사주니까. 근데 내 돈으로 살려니까 못 써야겠어요. 요건 이제 하드웨어 얘기를 좀 했고, 이제 MRI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거 하는데 필요한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넘어가 보죠. 방금 전에 이제 하드웨어라는 거를 좀 많이 봤죠. MRI 하겠다는 얘기 했고, 시작하겠다는 거죠. 요, 아두이노. 아두이노는 C하고 공개하겠어요. 잘 만든 것 같아요. 굉장히 고생해가지고. 요 경우에 이제 보면은 요 스케치라고 부르죠. 요 아두이노 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개발 환경. 요게 이제 C하고 C++로 요 아두이노 랭귀지, 아두이노 언어를 만들어서 우리가 편하게 쓴다. 대부분 이제 API죠. 그 이제 풀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커맨드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좀 작동 시간이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IoT 하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죠. 요걸로 돼 있다고 해서 요걸 우리가 이만큼 봤잖아요. 한 시간짜리로 좀 전문스러운 사람들이 준비해 놓은 걸 따라서 봤는데, 요게, 요거 자체, 요 스케치 자체는 자바로 또 만들었대요. 요 자바가 보면은 그 오늘날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 자바가 그렇다고 알려져 있죠. 물론 이제 엔지니어들이 전문적인 견지에서 권장하는 건 요 파이썬이죠. 이건 우리가 저 웹페이지 이렇게 프레임워크 써가지고 만들고 그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하는 거기서 그때도 또 C를 또 썼었죠. 그 하드웨어 제어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프레임워크 안에 넣어서 했는데 요 C로 하는 거, C는 사실 언어 중에서 이제 그 저기 뭐 유닉스가 할아버지라면 그 유닉스의 이제 유틸리티 만든다 해서 이제 그 C는 아버지격이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모든 언어가 다 여기서 나왔다고 봐야 되죠. C++는 물론이고. 그래서 C라는 게 참 뭐 절차형 언어로서 중요하다. 그 우리가 뭐 그 안시시인가? 그런 것까지 막 그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필요할 때 그때 또 보충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뼈다귀는 이런 걸 조금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객체 지향형으로 C++를 받고, 그것도 결국 C의 연속상이지만 전혀 다른 거다 이렇게 해서 받고, 파이썬은 이제 뭐 그냥 무대뽀로 좀 썼고요. 이것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좀 봐야 될 게 매트랩인 것 같아요. 매트랩. 그래서 요 매트랩은 이제 인터넷 사이트 가서 조금 봐야 되는데, 지금 얘기한 것들은 다 지울게요. 매트랩, 파이썬, 자바, C++, C, 이제 매트랩. 그럼 매트랩은 뭐냐? 뭐 이런 거 하나 보는데, C++, 자바 요걸로 만들어졌다네요. 요걸로 썼대요. 세 가지로.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번에 이제 자바를 조금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막 축축하면서 보는 거는 좀 우리한테 허락이 잘 안 되고, 전에 C하고 C++ 봤던 정도. 그러니까 누군가 전문스러운 사람이 한 시간짜리 비디오로 만든 거, 그런 걸 표준으로 해서 하면, 저 같은 이제 얼치기들이 해도 틀릴 게 없잖아요. 그 전문스러운 사람들이 준비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요것도 자바로 했다고 그랬죠? 자바로. 요 안에 언어 자체, 아두이노 언어 자체는 C++로 했고.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파이썬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보기에. C보다 너무 느리다는 게 엔지니어들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는 C를 다 끌어다가 갖다 박아 넣어야 되죠. 그래서 C는 그 유닉스가 할아버지라면 C는 이제 아버지인데, 할아버지의 아버지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도 이제 자바가 또 워낙 또 좋고, 그 객체 지향형을 얘기할 때 굉장히 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얼뜻 느끼기에는 C++보다 좀 더 이제 수학적으로 좀 가깝다거나 할까?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정확히 얘기는 못하겠는데. 그래서 자바를 좀 보고, 자바스크립트는 그거랑 또 아주 다르다는데, 그거 써서 이제 뭐 로봇 컨트롤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뭐 아두이노 뭐 해도 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보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노드레드라는 거, IBM에서 만드는 그 IoT 전용 그 인터넷 플랫폼일까? 뭐 그런 거, 그것도 좀 해서 NMR도 거기서 이제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조금 뒤에 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 매트랩은 여기 보면은 제가 보니까 여기 뭐 다른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여기 옥타브 또 사일랩 이런 거, 줄리아 이것도 이제 그런데, 요 사일랩 같은 거 여기 공짜잖아요. 매트랩하고 거의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좀 고려를 좀 해봐야겠어요. 왜냐면 매트랩은 너무 비싸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뭐 크랙 버전 갖다 쓰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공식적으로 좀 그렇고요. 그래서 요 사일랩 버그 옥타브는 좀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아, 그럼 매트랩도 보고 이것도 보고, 좀 그래요. 근데 그걸 봐야 되는 이유를 잠시 후에 또 얘기를 할게요. 아직은 이 소프트웨어 개가 평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옛날보다는 좋아졌지만, 그래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5호 16시대가 아직 안 벗어나가지고 중원에 그냥 무림 강호들이 막 날뛰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매트랩은 이제 뭐 여기 멀티 패러데임 뉴메리컬 컴퓨팅이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프로프라이어리티, 돈 많이 줘야 돼 이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게 뭐죠? 정말 몸매가 끝내주네요 이 사람. 아, 여기는 안 나오나? 미우페
패드라는 심볼릭 엔진을 쓴다. 마치 그 저 노드 JS인가? 거기서 저 크롬에 쓰는 V8 엔진 쓰는 거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식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확인 좀 너무 많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매트랩이 대략 한 우리 서울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일랩이나 옥타브나 이런 공짜 버전 이거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 같고 요걸 이제 그 고려하는 이유는 요 진짜 MRI 만들려고 그래요. 요거 몇 번 얘기하고 제대로 시작은 못했잖아요. 요거 보면은 이제 요건 지금 이미지로 지금 띄운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가르치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 매트랩 쓰죠. 매트랩 쓰고 특히 그 안에 조금 자세히 보면 애드블락 해가지고 뭐 고주파 움직이는 것도 블락으로 들어오고 뭐 또 저 이미징 장치 그레디언트 경사 자장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벤트로서 블락으로 들어오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서브 시스템이 있는 것들을 골고루 제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큰 장점은 요거 이제 미네소타 대학에서 이제 준비한 거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만드는 이 철학이 그 어떤 하드웨어도 다 제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MRI니까 뭐 제너럴 일렉트릭의 MRI가 됐던 또 독일 지멘스의 MRI가 됐던 또는 이것도 독일인데 독일 브루커의 NMR 이미징 기계가 됐던 혹은 이제 바이오메디칼 중에서 이제 그 바이오 쪽이죠. 그 NMR 이미징. 그래서 그건 MRI라고 안 부리고 NMR 이미징 이렇게 부르죠. 뭐 이렇게 조그만 거 무슨 뭐 난세포 같은 그런 작은 것도 이렇게 현미경 보듯이 좀 크게 보면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경사 자장을 무지무지하게 센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레솔루션이 크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매트랩으로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모든 기기를 다 제어할 수 있게 하고 다음에 이제 C++로 이제 뭐 실제 기계 제어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C는 어떻게 했나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어떤지 우리가 보다 보면 이제 어떻게 했나 좀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요 블락이니 이런 거 이런 게 다 저기 스티브 잡스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아직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기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그쪽은 아니고 그쪽은 좀 장사 속이 좀 너무 심해서 진짜 좋은 거 만드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빨리 팔아가지고 주문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그 마이크로소프트 욕을 하는데 계속 잘 쓰면서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요걸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이거 우리가 저 병원에 있는 막 수십억 하는 MRI를 이거 소프트웨어 만들어가지고 돌릴 수가 없잖아요. 비싸서 망가뜨려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 하드웨어를 좀 규모가 작더라도 우리가 하는 연장선상에서 만들자. 그래서 진짜 MRI고 똑같은 소프트웨어 그와 똑같은 하드웨어 규모가 작은 거 규모가 작다는 얘기는 이제 그저 자석이 작은 거죠. 병원에 있는 건 이 사람이 통째로 들어가는 자석이니까 크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거 하나 사서 쓴 적이 있는데, 근데 작게. 그리고 이제 그 막 그 돈 들어가는 헬륨, 액체륨 들어가서 비싼 거 말고 영구 자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 얼마 전에 그게 강력한 자석 구조로 이제 할바크 자석 하나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죠. 당시에 이제 그 중국제 자석을 써가지고. 살 때도 이제 일종의 비즈니스라서 많이 사면 좋은 걸 주는데 뭐 한두 개 사겠다 이러면 이제 중국은 좀 그런 그 비즈니스를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짝퉁 이래서 제가 그 애쓰게 다 이제 헛수고로 돌아갔는데 또 다시 해야 되죠. 아무튼 하면 되고 요거 이제 MRI 하려고 지금 그 뭐 매트랩이니 뭐 자바니 얘기를 했어요. 한 요 정도로 요번에 할 얘기를 좀 마무리 짓고요. 다음번에 이제 이런 거 왜 하냐
뭐 MRI는 왜 하는지 다 아는 것 같은데 NMR 왜 하냐? 특히 이제 화학 분석이 아니고 물성 보는 거는 또 그 뭐냐 도무지. 제가 이제 뭐 물성 보는 건 초전도 현상을 본다. 뭐 화학 분석하는 거는 좀 굉장히 큰 거, 뭐 1기가 이런 거 이런 자석을 쓰면은 엄청 비싸죠. 거의 100억대 육박을 하죠. 그런 거 쓰면은 이제 DNA의 이제 포스트 지놈이라고 그러죠. 그죠. DNA 분자 구조까지 다 밝히는 거. 일본은 그걸 수십 대 갖다 놓고 오래전에 해서 다 끝났을 거예요, 아마 지금. 근데 그 NMR 파크 이렇게 얘기를 하죠. NMR 공원 이래가지고. 이제 그 DNA 데이터, 분자 구조 데이터를 이제 생산하는 거죠. 공장이죠. 팩토리죠. 그런 거 다 끝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그렇게 못하더라도 우리 각자가 좀 원래 뭐 안 되면 우리 저 국민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군대도 우리가 알아서 몸 맞춰서 갔다 와주는 거고 국방도 우리가 알아서 해주는 거고 우리 국민이 과학자가 됐든 기술자가 됐든. 근데 이제 또 딴 소리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의식주 얘기하면서 그 의식주에 많이 쓰겠다. 물론 이제 뭐 추전도 같이 이런 과학 현상도 보고 그러지만은 거기서 이제 할 얘기가 많아요. 왜냐면 제가 또 그걸 했었기 때문에 학생 때. 저는 이제 NMR이나 MRI 배운 적은 없어요. 그 물리 실험 하느라고 그 실험 도구 중에 하나로 쓴 거죠. 그래서 만들 줄 아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왜 하냐는 측면에서 이제 의식주의 의, 직물, 섬유에 쓰이는 걸 한번 얘기를 했었고, 식하고 주, 먹는 거하고 농산물, 또 주 하면 건설이잖아요. 건축 건설. 거기 쓰는 것도 간단하게 또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얘기들은, 화학 분석하는 거, 그것도 제법 복잡하니까, 화학 자체는. 제가 언젠가 화학 NMR은 이제 NMR 하는 건 아니다. 화학 하는 거지.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좀 복잡해요. 복잡해서, 요 MRI에서의, 이제 그 MRI 하는 사람들은 요 MRI의 물리학을 이제 MR 피직스, NMR 피직스 안 그러고 MR 피직스 그러거든요. NMR 피직스인데. 어쨌거나, 그거를 좀 많이 해요. 왜냐면 병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그 원자 X핀 이완 시간 갖고 뚜렷하게 구분해내야 되는 테크닉을 개발해야 되니까. 피직스를 모르고 안 되거든요. 그걸 먼저 조금 가다가 화학 쪽에, 화학은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쉽게 얘기해서 저 차원이에요. 좀 쉬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또 뭐 그렇게 급할 거 없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뭘 이게 왜 하냐 하는 관점을 다음에 또 조금, 화학은 또 그게 또 그래도 또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거기 들어가는 펄스 시퀀스가 뭐 수십 개니까 한 번에는 못하고 그거 이제 간 보는 거 그거 제외하고는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역시 다른 때랑 마찬가지로 요 의견은 무척 중요하고 요걸 좀 잘 지탱하고 또 특히 이제 MRI 쪽 관련 비용도 좀 들고 그러니까 구독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